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에는 여성긴급전화, 탁틴네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0대 여성 인권센터, 다시 함께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어떤 피해를 지원할까요? 이곳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성 긴급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에서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긴급 피난처를 제공하고 긴급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탁틴네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10대 여성 인권센터에서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착취, 성매매와 같은 피해로 힘들어하는 10대 여성들을 돕습니다. 다시 함께 상담센터의 경우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상담, 의료, 법률 분야에 대한 성착취, 성매매 피해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역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다양한 피해 지원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